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통제선. 오. 예. 네 개 구역 중 하나죠. 그 네 개 구역 중 하나죠. 네. 야. 네 개 구역이 뭐예요? 네. 북방 한계선이랑 남방 한계선이랑 그리고 DMZ랑 여기 민간인 구역까지 이렇게 해서 네 개. 네 개. 맞죠? 오, 맞아요.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. 오, 공부 많이 하셨네요. 아, 그러면 군사 분계선에서 몇 미터 앞까지가 민통선인지 알아? 2km. 2km. 가 남방 한계선. 가 남방 한계선. 남방 한계선 그리고 2km가 북방 한계선 그리고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5에서 10km까지가 이제 민통선 구역. 그러니까 통일전망대 MC.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이제 총 4km는 이제 비무장 지대라고 부르는 거고. DMZ. 네,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네요. 아, 졌다. 통일전망대 프로 MC였어요. 네. 아. 근데 여기 지금 차가 많이 지나가네. 검사하는데도. 아, 어차피 민간인 구역이라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. 여기 사는 민간인들도 있어.